자, cut back on을 보시겠습니다. 모모를 줄이다. 모모를 줄이다 할 때, cut back mama 또는 cut back on mama. 모모를 줄이다, cut back mama, cut back on mama. cut back은 cut down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I smoke too much. 저는 흡연을 너무 많이 합니다. I must cut back. 줄여야 합니다. 흡연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fast food를 너무 많이 먹는다.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등등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줄여야 한다 할때 I must cut back 이렇게 cut back 단독으로 잘 쓰입니다.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았어요. I must cut back on smoking.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I must cut back. I must cut back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ut back production 생산을 줄이다 또는 cut back on production 이렇게 전체성 on을 넣어도 되죠. 모모를 줄이다 할때 cut back m o 또는 cut back on m o 둘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cut back on salt 소금을 줄이다, 소금의 사용량을 줄이다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이때는 전체사 언을 빼고 cut back salt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cut back on salt 전체사 언을 삽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어의 고수들도 잘 모르고 있는 전체사 삽입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치사 삽입의 의미 타동사로도 가능한 동사를 그렇죠? 타동사로도 가능한 동사를 자동사로 쓰고 전치사를 삽입한 경우의 의미 타동사로 쓸 수도 있고 자동사로도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자동사로 쓰고 전치사를 넣었다면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걸 보겠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tam kick the ball. 타미 공을 찼습니다. 공이 맞았습니까? 맞았죠. 두 번째, Tom pulled the rope. 탐이 로프를 잡아 당겼다. 로프가 끌려오겠죠. 세 번째, Tom hunted rabbits. 탐이 토끼를 사냥하여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Hunted rabbits. 그 다음에 또 Puppy bit the leather strap. 강아지가 가죽끈을 물어 뜯었다. 뜯겼겠죠. 그 다음에 Tom hammered the nail in. 탐이 망치로 못을 박았다. 못이 박혔겠죠. 그 다음에 전체사가 삽입된 것을 보시겠습니다. A번 Tom kicked at the ball. 탐이 공을 겨냥해 찼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공을 겨냥해 찼고요. 어, 공이 맞았을 수도 있고 맞지 않았을 수도 있죠. B번 보시면 Tom pulled on the rope. 탐은 밧줄을 잡아당겨봤다란 뜻입니다. 로프가 딸려왔을 수도 있고 꿈쩍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프를 잡아 당겼는데 이것이 꿈쩍도 않았다면 Tom pulled the rope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Tom pulled on the rope 이렇게 써야겠죠. 하지만 꿈쩍도 않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Tom hunted for rabbits. Tom은 토끼를 사냥하러 다녔다. 잡았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The puppy bit on the leather strap. 자, 강아지가 가죽끈을 씹어댔다. 그 다음에 Tom hammered at the nail. 탐이 모세 망치질을 했다. 모시 튕겨 나갈 수도 있겠죠. 이처럼 타동사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오면 타동사의 행위 결과가 목적어에 바로 미치는 것이고요. 이 타동사를 자동사로 써서 전치사를 삽입시키면 그 행위 결과가 목적어에 직접 나타나는지 여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도 참고하셔야겠죠. 보시면 he kicked at the door for 10 minutes. 그는 10분 동안 문에 발길질했다. 이때 as은 반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 kick at the ball일 경우는 겨냥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반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동사 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동사 구로 사용하는 경우 그 미묘한 차이점을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본문에서 cut back on salt를 보시겠습니다. 동사 cut의 기본 개념은 자른다는 뜻입니다. 전치사 on을 빼고 cut back salt 그렇게 되면 소금을 자르다라는 뜻이 되죠. 화자의 의도는 소금 섭취량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ut back salt 이렇게 못 하고요. 그 사이에 전치사 on을 넣어서 완충시켜 준다. cut back on salt. 소금의 양을 줄이다. 이번엔 cut back production을 보시면 cut back production. 생산을 줄이다. 자, 생산을 자를 수 있습니까? 자를 수 없죠. 그래서 그냥 cut back production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생산을 잘라낸다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줄이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cut back production 그래서 on을 넣어도 됩니다. cut back on production 그 다음에 cut back the amount 양을 줄이다. 어떤 양입니까? we spend on food 음식에 지출하는 양이라는 것은 음식에 들어가는 돈의 양이죠. 음식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 한다. The amount를 잘라낼 수 있습니까? 못 자르죠. 그래서, c u the back t amount 바로 목적어 취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체자 on을 넣을 수 있습니다. c u t b a c k o n t h e amount, c u t b a c k t r a f f i c n o i s e 교통 소음을 줄이다. 자, c u t b a c k t r a f f i c n o i s e t r a f f i c n o i s e 교통 소음을 자를 수 있습니까? 안 잘라지죠. 그래서 바로 목적어를 취해도 됩니다. c u t b a c k t r a f f i c n o i s e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면 전체적 언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cut back on traffic noise 그 다음에 cut back on salt 전체적 언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보시면 cut down a tree 나무를 베다 cut back 대신에 cut down이 더 어울리기 때문에 down으로 바꿨어요. cut down a tree 나무를 베다 cut down 다음에 바로 목적어를 취하면 그 목적어가 잘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cut down a tree 나무를 베다 만약에 전치사 언을 넣어서요. "cut down on trees" 이렇게 쓰면 나무의 사용을 줄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을 하는데 나무도 심고 석재도 갖다 놓고 할때 나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좀 줄여야 돼. 그럴 때 "cut down on trees" 이런 말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거의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전치사가 없으면 목적어가 바로 영향을 받고요. 완충을 하기 위해서 전치사를 사이에 넣는다. 그래서 cut back salt 그러면 소금을 자르는 것이 되니까 cut back on salt 이렇게 전치사 on을 넣어야겠습니다. 반대로 cut down a tree 말하는 의도가 나무를 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cut down a tree 이렇게 전치사를 빼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cut back을 쓰느냐, cut back on을 쓰느냐.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원어민도 감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 설명은 잘못 합니다.